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nother sign of bad luck. Another sign of bad luck. 또 다른 고른의 또 다른 신조들. 신조들? 아니 신조. 이런 거 없죠.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 이건 뭘까? 두 단어가 생략됐는데 앞에 바로 이어진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Another sign of bad luck 이러고 있네요. 그럼 여기에 생략된 뭐 우리말로 불운의 또 다른 징조. 이건 문장은 아닌데요. 문장으로 뭐뭐 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지 문장이 되는데. 이것은 불운의 또 다른 징조이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뭐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에? This is. 그렇죠. 이것은 불운의 또 다른 징조입니다. This is another sign of bad luck. This is another sign of bad luck. 오케이. 그렇다면 다시 또 궁금한 게 뭐냐? 이것은 뭐죠? 이거 지우고 뭘 써도 되나요 지금? 이것이 뭔데? 화장실에 거울이 깨진. 그렇죠. 화장실 거울 깨진 거죠. 그러면 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지만 깨진 거울은 불운의 또 다른 징조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영어 문장도 똑같이 고쳐주면 뭘 지우고 그 자리에 일단 뭘 지우고 뭘 대신 뭐 넣는 거예요? 지우고 어? 디스에서 이즈까지? 디스를 지우고 어 더 mirror is broken. The mirror. The, I the broken mirror. 오케이. 그래서 깨진 거울은 불운의 또 다른 징조입니다. The broken mirror is another sign of bad luck. The broken mirror is another sign of bad luck. 오케이. 그러면 Another sign of bad luck의 뜻은 뭐고? 불운의 또 다른 징조. 불운의 또 다른 징조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주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일단 묻는 말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바꾸고 이거 치우고 대신 그러면 뭐 쓰면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오케이. 그래서 깨진 거울은 뭐니? 깨진 거울은 불운의 또 다른 징조야. 묻고 답하기가 완성됐네요.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the broken mirror?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하면 깨진 거울은 무슨 징조? 무슨 징조 해도 되고 또 뭐 이래도 되겠죠.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Sign off is the broken mirror. 오브의 뜻이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sign is the broken mirror?
라고 물어봤더니 The broken mirror is another sign of bad luck. 그렇지. 믿고 답하기 한 번만 더. What sign is the mirror? I broken mirror. Okay. What sign is the broken mirror? The mirror is the broken is the mirror. Another sign of bad luck. Is를 이상한 곳에다 집어넣고 있는데요. B 표현 다시 한 번 더. The broken sign of is another sign of bad luck. 오케이, 점점 순서가 이상. 문장의 순서를 잘 못 익히고 있어 지금. 이 표현 다시 한 번 더 뭐? The broken is the mirror, another sign of bad luck. 내가 써볼게. 안 되겠다. 뭐라고요? The broken is the mirror. The mirror. Another sign of bad luck.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누가 다? The broken is the mirror. 그 깨지는 거울이다. 알고 있습니까? 그 깨지는 거울이다. 그 깨진 이 거울입니까? The broken is the mirror. 깨진 거울이 영어로 뭐예요? The broken the mirror. The broken the mirror? 더 막 그냥 뭐 넣고 싶으면 넣고 오늘은 기분이다 막 여기저기 다 더 집어넣자 이러면 돼요? 깨진 거울이 뭐예요? Broken mirror. 그럼 깨진 거울은 또 다른 징조다. 그 깨진 거울은 또 다른 징조다. 그 깨진 거울이 영어로 뭐예요, 다시? Broken the mirror. Broken the mirror예요? The broken mirror 아니에요? The broken mirror. 너의 위치가, 너 단어를 왜 이상하게 자꾸 배치를 하냐? 어? 깨진 거울은 불운의 또 다른 징조입니다. 라는 표현. 그래서 뭐였어요? 아니었나요? 어? 순서를 그렇게 어순을 왜 이상하게 막 배치를 합니까? 어? The broken mirror의 뜻은 뭐고? 안만 길어봤자 여섯 가지 질문 아니고요. 안만 길어봤자요. 그것은 불운의 또 다른 징조다. 깨진 거울은 불운의 또 다른 징조다. The broken mirror is another sign of bad luck. Okay, 그래서 어떤 징조니? 깨진 거울은 어떤 징조입니까?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What is the mirror's
이렇게? 이게 이 뜻이에요? 얘도 안 보이고요. 얘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단어를 막 넣어 놓는다고 말이 되는 겁니까? 규칙을 계속해서 선생님이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색? What color? 어떤 징조? What sign? 그 깨진 거울? The broken mirror. 어떤 징조? What sign? 그 깨진 거울? Mirror. 그 깨진 거울은 어떤 징조니? What the broken mirror sign of I sign? What the broken 그럼 뭐? The mirror sign? 그러면 이것도 아니면 뭐? Sign. 이렇게 내가 지금 이 문장을 하라면서 너한테 뭘 시키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봐. 어? 무슨 징조? What sign? 그 깨진 거울. What is a sign? What 어떤 징조? What sign? 어떤 색? What color? 이거는 What color is it? 그럼 이거는 그럼 이거는 What is the mirror broken sign of my sign? 이거라고? Is the broken? 자, 그러면 다시 그것은 어떤 징조니? What sign is it? 그럼 이거를 제가 너가 선생님이 지금 그것 지우고 뭐 지우고 있니? 뭐 아니 뭘 쓰고 있니? 이렇게 쓰고 있잖아. 어? 그럼 영어에도 똑같이 해주면 어떻게 뭐 대신에 뭘 쓰면 될 것 같아? 어? 여기 있는 이 애들 중에서 뭔가가 위에 우리말이 바뀌었잖아. 뭐 대신에 뭘 썼어 내가? 그것 대신에 그 깨진 거울을 썼잖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뭐 대신에 뭘 쓰면 돼 이제? It 대신. It 대신에 뭐? 대신에 뭐? The broken mirror.
이건 뭐였어? 이름. 너 가방은 무슨 색이니? 얘는 너의 가방이 영어로 뭐예요? 응. 너의 가방은 무슨 색이니? What color is your bag? 이렇게? 어? 맞아요? 맞아요? 참 이상하다. 나는 it 대신에 your bag을 써서 바꿔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얘는 왜 없어지는 거야? 어? 그래서 너의 가방은 무슨 색이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뭘 것 같아? 그래서 그 깨진 거울은 어떤 징조니? 'What sign is the broken mirror?' 했더니 대답이 그래서 Now I'm going to school. 난 지금 나는 학교로 가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to schoo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우리말 질문 어디로 너는 가는 중이니 지금?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영어 표현. Where are you going now?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now? 했더니 Now I am going to school. 누구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전에 설명했던 예, 이거 읽고 뜻. I am going to go to school.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학교로. 갈 것이다. 갈게. 갈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입니까? 여기에 이런 말은 어울립니까? 아니요. 왜 안 어울립니까? 이 표현은 언제 할 행동에 대한 표현이라 했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 표현이죠. 네. 그래서 얘랑 어울릴 만한 거는 예를 들어 이런 말 tomorrow 무슨 뜻이에요? 내일.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What's that under the fence? What's that under the fence? 뜻은 저것은 무엇이니? 그 울타리 밑에. 그래요?
뜻입니까? 선생님이 이 표시는 뭐 어떨 때 쓴다 했다. 어떤 시각이라서 쓰세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죠. 여기 지금 그러면 분명히 이게 언더더 펜스가 어떤 시 역할을 한다는 얘긴데 네가 얘기한 건 어떤 시가 안 보이는데. 그럼 얘가 꾸며주고 있는 게 뭐란 말이에요? 어떤 시? 그러니까 얘가 그 어떤 시인데 어떤 시는 뭔가를 꾸며줘요. 어떤 것 뭐. 이름 시를 꾸며 어떤 것을 꾸며줘야 되죠. 얘가 꾸며주고 있는 건 뭐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Under the Fence가 꾸며주고 있는 건 뭐? 읽어볼까요? It's time to get up. To get up의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일어나기 위한. 그럼 To get up이 꾸며주고 있는 건 누구예요? Time. Time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 어떤 것이죠? 네.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다? To get up 하기 위한 time이다. Under the fence가 꾸며주고 있는 건 뭐예요? 대시죠. 그러면 얘가 that을 꾸며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연스러운 우리가 있었어요. 응?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뭐니? What's that under the fence? 그러면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어디? 어디입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여섯 가지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닌데요?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What is it?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무엇이니?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e under the fence? 더가 저것이에요? What is the under the fence?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Dead under the fence. 됐습니까? 네. 얘 무슨 시라고 배웠죠? 갑제비시. 갑제비시 전치사라고 배웠죠. 오케이. 다음. It's a black cat. It's a black cat. 그것은 검은 고양이다. 오케이.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돼요? 그 울타리 밑에 있는 것은 검은 고양이다. 저것은. 오케이. 그러면 얘는 it is의 줄임말이니까 따로 분리시키고 얘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Dead under the fence. 오케이.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고양이다. Dead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Dead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A black c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그러면 우리말로 black cat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얘는 묻는 말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무엇이니?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at under the fenc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at under the fence is a bracket. 오케이,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안방 길어봤자 뭐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것은 검은 고양이입니다. It is a bracket. 오케이. 이 녀석이 아이고. 자, 이게 잇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거 that 때문이죠. that은 어디에 있는 몇 개? 셋은 어디에 있는 느낌의 몇 개, 뭐는 어디에 있는 느낌의 몇 개 이런 거 했었죠. 셋은 어디에 있는 느낌의 몇 개? 멀리 있는 한 개. 그럼 가까이 있는 느낌의 한 개는? This is. 이즈를 거기다 왜 붙이는? Like this.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This. 그러면 이거 this의 뜻은 뭐란 말이에요? 여러.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할 때 뭐라 그래요? 가까이 물, 그래 뜻은 그건데 해석할 때 뭐라 그러냐고 these의 뜻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멀리 있는 느낌의 여러 개는? those. 얘 뜻은 뭐겠어요? 저것들. 오케이. 그래서 이거랑 얘도 물론 뭐 가까이 있는 느낌이냐 멀리 있는 느낌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도 있어요. 얘들은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They. They가 되죠. 오케이. 계속해서 Oh no, three signs of bad luck. 오케이. 뭐 뜻은 어 안 돼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운의 세 가지 징조들. 그리고 근데 불운의 세 가지 징조가 뭐뭐죠? 첫 번째 뭐였더라?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Number 13. 이게 먼저 나왔죠. The number 13. 그 다음? It's a black cat. Black cat. Black c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hree signs of bad luck 그랬으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What are the three signs of bad luck? What are the three signs of bad luck?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 불운의 세 가지 징조들은 무엇이니?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The first was the number 13. 첫 번째 것은 The first is the number 13. 아이고 The second is the broken mirror. The third is the black cat. 그렇지, black cat. 세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I'm afraid I failed the test. 뜻은? 나는 두렵다.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을. 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죠? 자, 얘만 읽고 뜻 읽고 I'll fail the test. I'll fail the test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을. 아, 그래요? I'll fail the test의 뜻은 그거는 좀 달라 보이는데. Fail the test의 뜻은 혹시 이런 거 그릴 수 있나 있지 않나요? 이런 거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요? 이거 그린단 말은 누가 다 만 얘기네요?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하나에 속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문장이란 뜻이고요. 선생님이 읽으라고 한 부분은 문장인데요. I'll fail the test의 뜻은? 내가 그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내가 그 시험을 망칠 거다를 영어로 표현한 게 뭐라고요? I'll fail the test.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 뭐 하는데 또 있다고 배웠어요. 이 that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that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 들었던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것 좀 얘기해 보세요. 일단 얘한테 어떤 별명을 지어놨죠. 원래 정확한 명칭은 접속사 that인데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초등학생들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거 대신에 선생님이 이 that을 보고는 뭐라고 별명을 붙였는데요?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8번 넘게 설명했던 거는 기억이 나야 될 거 아니니? 이 that의 별명은 겉 만드는 that이라 했어요. 이거 처음 들어봅니까? 들어봤어. 들어봤죠. 근데 겉 만드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원래 가다, go, 가는 것, to go, going도 가는 것 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붙여요. 겉 만드는 that은 that인데 뭐를 겉 만드는 that이라고 그랬어요?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that이다. 그걸 보고 나중에 이제 중학생이 되면 뭐 좀 어려운 말로 접속사 대시라고 그랬고. 근데 접속사에 대해서는 얘기해 준 게 있어. 접속사라는 녀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재우가 기억나는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앞에 다자를 떼버리고 자기 이름을. 그렇죠. 얘가 그래서 겉 만드는 대시니까 여기 있던 다. 내가 시험을 망칠 것이다. 다자가 떨어져 버리고. 또. 속사가 있는 문장은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 있는 문장에는 문장이 두 개가 누가다가 두 번 등장한다. 그래서 접속사라고 부른다. 원래 누가다는 한 문장에만 들어있는 거, 하나의 문장에. 두 번 쓰고 싶으면 뭐 접속사를 써야 되는데 접속사 종류가 많았어. 예를 들어서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할 때로 바꿔주는 접속사는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할 때로 바꿔주는 접속사는 because of when Because. 자, 그렇구요. 그 다음에. 올가미 툴을 쓰는 게 편하겠다. 올가미 어디 갔어? 어, 내가 아까 갖다 놨는데. 자, 그럼 궁금한 거.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누가? 그렇다면 얘는 묻는 느낌으로 바꿔주면 나는 두렵니? 너가 그 시험 망치 이렇게? 너는 누가 두렵니? 어울립니까? 겉이라며, 겉.
어? 것은 전부 무엇이네. 무엇 책상이네. 무엇 책상이라는 것. 자, 그럼 너는 무엇이 두렵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are you afraid? 원래는 예를 넣어줘야 돼. 자, 그래서 너는 뭐가 두렵니? What are you afraid of? What are you afraid of?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m afraid I'll fail the test.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at are you afraid of? 했더니 I'm afraid I'll fail the test. 오케이, 수고했습니다.